제이나! 그 상대는 골단! 네 영혼은 내 것이다! 후회하게 해드리죠. 목걸이죠.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군요.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군요.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군. 겨울맞이 축제로군. 아, 서순. 지룡이 한번 나가야 되는데. 집을.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긴 했는데 이러면 마차가 좀 이득 많이 볼 수 있거든. 폭로는 좀 애매한 게. 아, 여기서 폭는 걸고 다음에 맞춰 걸었어야 되는데. 왜냐면 이번에 폭는 걸면 하수인 내면 좋고. 그니까 다음 턴에, 집에 당한 졸개 나왔을 때, 그 친구를 내면서 악마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거든. 이거구나. 아, 서울의 달님 1개월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토막 진배 당화 되신 걸 환영합니다. 기밀에? 이거 써야지 뭐. 뿅? 체력이 그대로야? 얘가 약간 폭발해놓은 카운터인데? 어, 이것도 약간 템포덱 느낌인가? 나 이득 뭔지 알 것 같은데? 하수인 업지롱. 뭐지? 쪽팔아먹기? 마차 빼기? 쪽팔에는 어떻게 해야 되니? 본체 누적들을 넣어놓자. 저 화장실 잠깐 금방 다녀올게요. 저거 다 빠졌죠 이제 어둠에서요? 어, 어둠의 존재? 뭐야 이거? 어둠의 존재 무엇? 나 이제 명치밖에 없다. 나에게 남은 건 명치뿐. 되게 잘 버티네. 본체일 때.
본체로 가자. 불작을 쓸 걸 그랬나? 아, 불작이 더 좋았는데. 뭐가 좋을까? 어느 누가 리치원을 거역할 소냐? 아, 알루네스가 나왔네. 알루네스 써도 되나? 써야지 뭐. 무한한 설마 양초가? 아, 이렇게 변이 나왔어. 그래, 오, 좋아. 이제 그들도 날 섬기겠지. 근데 여기서 알루네스 나오면 어떻게 되지? 우리의 뜻대로 이 세계를 피주리. 어, 다행. 얼마 하나 더 있어. 괜찮아. 상대는 내가 딜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난 많아요. 용의 분노? 용의 분노 쓰면 어둠의 양초 아니면 불덩이 장렬 나오잖아. 그죠? 용의 분노 한번 쓰고. 샥. 다음 턴 불작을 굳이 생각하기보다 천천히 가도 될 것 같거든. 그렇지? 그러면 영능 쓰고. 요거 내고, 요거 내고. 불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수가 있다. 얼박 있으니까 괜찮아. 얼박 있으니까 괜찮아. 어둠이 일어난. 끝났죠? 변이 연구?